황우조, 황득희와 이유경 선수와 최애 커플이죠. 최성원, 전혜린 선수와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황득희, 이유경 선수가 5라운드 들어와서는 5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에 한번 패했고요. 그래도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황득희 선수 초구입니다. 득점 네. 성공. 나이스 플레이. 스카치 더블로 이제 이우경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자, 1, 2, 3세트와는 좀 다르게 황득희 선수는 지금 두꺼운 두께로 밀고 시도를 했어요, 지금. 아, 이것도 공격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5라운드 최고의 혼합복식조의 맞대결. 첫 맞대결이 팀리그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우경 선수의 공격. 네, 빗겨치기로. 자, 약간은 좀 넘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빗겨치기 길게 나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자세가 좋지 못할 때는 스트로크가 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런 현상 때문에 좀 길어진 영향도 있고요. 네. 휴원스의 최성원, 전혜린 5라운드 들어와서는 최근 3연승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자, 플러스 형식으로 지금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뱅크샷 네. 성공. 뚫고 들어가는 최성원의 뱅크샷. 지금 휴원스의 벤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아, 이런 모습이 좀 일찍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마지막 경기네요. 항상 뭐 모든 시즌이 끝날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얇은 두께로 옆돌려치기. 지금 스트로크 느낌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는 휴원스입니다. 지금 최성원 선수, 전혜린 선수의 조합도 굉장히 지금 좋아요. 네. 네. 이 최애의 휴원스 조합이죠. 네. 지금 두께도 굉장히 좋았고요. 스트로크 느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두께 괜찮아요. 네, 정확합니다. 쭉 앞서 나가는데요. 좋습니다. 자, 일단 이 공은 뭐 두께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배치였고요. 아, 그 두께를 정말 잘 맞춰냈습니다. 네, 지금 하얀 공 옆돌리기 길게 쳐야 되는데 일단 노란 공에 움직임이 굉장히 거슬려요. 키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두껍게 겨냥했을 때는. 자, 일적구를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옆돌리기가 되지 않았네요. 분명히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옆돌리가 왜 되지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점이 내려간 상황에서 두께를 두껍게 사용했기 때문에 공이 끌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보다 장점이 좀 더 올라간 그런 형식으로 시도를 했었어야죠. 회전을 주고 옆돌리기. 안 들어갑니다. 스핀볼 형식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살짝 빗나가네요. 자, 지금 분리가 조금 더 크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원쿠션을 가면서 살짝 수구가 밀림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짧아졌습니다. 박인수 선수. 박인수 선수의 좀 응원, 화려한 응원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돌려치기. 키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성원 선수는 이 두께를 사용한 게 아닐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얇은 두께를 사용했을 건데
자,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자, 일접구가 종단하면서 키스가 났습니다. 키스를 만나게 되는 최성원이었습니다. 끌어서 옆돌리기. 지금 코너에 맞으면 득점이 될것 같아요. 잘 끌렸어요. 아, 잘 쳤네요. 이우경 득점. 이우경 선수의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스핀볼이 굉장히 깔끔하게 걸렸어요. 황대기 선수 그러면서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뱅크샷 기회가 왔습니다. 일단은 계산은 다 끝난 것 같고요. 황대기 선수의 뱅크샷. 아, 이건 맞고 깜짝네요. 네. 바깥쪽으로 꺾였습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는 황대기 선수입니다. 예쁘게 모여 있긴 했었는데 네. 안타깝군요. 지금 옆돌려치기도 괜찮고요. 뒤돌려치기도 괜찮습니다. 자, 본인이 자신 있는 공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신 있는 공은 뒤돌리기로 갑니다. 네. 야,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전혜린 선수의 뒤돌리기. 저틈 사이만 빠지지 않는다면 득점이 됐을 것 같은데, 틈 사이가 신경이 쓰였어요, 지금. 설마 했습니다만 빠져나가는군요. 네. 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우경 선수 옆돌리기로 갑니다. 이우경 선수 만들어주네요. 옆돌리기 잘 치네요. 하나하나 이우경 선수가 만들어주면서 황득희 선수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다음 배치가 너무 어렵게 섰어요. 컨비네이션 득점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어떤 공을 좀 선택을 할까요? 자, 걸어치기로 짧게 시도했습니다. 비슷해요. 걸어치기가 짜릿하게 성공했습니다. 뱅크샷. 오히려 이렇게 배치가 어렵게 섰는데, 또 뱅크샷으로 득점이 됐어요, 지금. 정말 잘 쳤네요. 바람공 쪽으로 확실하게 달려갑니다. 첫 연속 득점. 황득희. 그러면서 다음 배치도 괜찮습니다. 달려갑니다. 네, 이우경 좋아요. 정확합니다. 이우경 선수 잘해줍니다. 지금 두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좋네요. 왜 승률이 이렇게 좋은지 딱 치는 거 보면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5라운드에서 5연승을 달렸었던 황득희, 이우경. 네, 굉장히 강력한 조합입니다. 4득점을 보태면서 6대4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돌려치기. 득점 성공. 박인 선수의 박수를 이제 보네요. 독특한 박수. 네. 두 선수 간의 조화가 호흡이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얇은 두께만 신경을 쓰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내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얇은 두께 정말 좋네요. 좋습니다.
벌써 세트 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8점. 연속 6점을 기록하고 있는 SY입니다. 역시 힘이 있네요. 잘 쳤습니다. 이우경 선수의 득점으로 이제 세트 포인트에 올라가게 되는 SY입니다. 1점 남겨두고 타임아웃. 지금 하얀 공 빗겨치기를 치려면 3 쿠션을 직접 가야 되는데 자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파란 공으로 지금 앞돌려치기 짧게 혹은 뭐 뒤돌려치기 짧게가 가능한데요. 자, 앞돌려치기 짧게는 키스가 일단 보이고요. 키스 빠지고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마무리 성공하는 황득희. 키스가 두 번이나 이렇게 접전으로 빠졌어요. 빠지나요?